일진 다이아인데요. 매수가 23,750원에 20% 비중이라고 하시네요. 네. 이게 아까 기아차 넥소 얘기한 거하고 이것도 정책 관련주예요. 여러분들 어저께 나온 뉴스를 제가 한번 이거 한번 보시죠. 수소차 충전 불편 없애고 자율차는 2020년까지 도로 주행. 최근에 주도주는 일진 머티리얼스를 대장으로 해서 LG이노텍, 삼성전기, 그다음에 또 삼화전기 이런 종목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나 자율자동차 이런 것들 연결됐다면 우리나라의 현대차그룹에서는 수소차 프로젝트거든요. 수소차가 되기 위해서는 충전 불확실성이 인프라가 많이 깔려야 됩니다. 이 부분이 또 기아차, 넥소 또 이와 연결된 부품단 회사들. 그게 결론은 일진 다이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진 다이아 그래프도 한번 보시죠. 1단계 올려놓고 지금 지그재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럴 때 제가 가장 중요한 게 20일선과 120일선의 스프레드를 봐라. 20일선 보세요. 우하향으로 하다가 옆으로 눕다가 약간 원형 바닥형으로 이제는 상승 추세에 딱 지금 20일선이 위에 있죠. 그 다음에 120일선 보세요. 120일선은 우상향으로 하다 탄력성이 둔화돼 갖고 이 2018년 초에는 이격이 엄청나게 요 때가 가장 탄력 있었죠. 17,000원짜리가 33,000원까지 이 대단한 상승 줬죠. 그 다음에 조정 기간이 상당하고 언제까지 조정했냐? 5월달. 5월달부터 이 종목도 뭔가 변화의 하락 각도가 상승 각도로 바뀌죠. 제가 요새 주도주는 5월 8일 기점으로 하락 각도가 상승 각도로 바뀌는 2차 전지나 수소차나 전기차나 정책 관련 줍니다 라고 자꾸 얘기해 드리고 있죠. 여기도 같은 섹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계속 투자 원칙이라고 있어요. 45도선 추세선을 겁니다. 그래서 출렁출렁거리면서 이 고점을 돌파할 때까지 바이앤홀드 전략.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아까 의료기기에 대한 또 법률이나 이런 것도 지금 뭔가 변화시키면서 시장에 어떤 방향성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죠.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현대차가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거니까 이런 종목들은 현대차, 기아차가 같이 가면 같이 따라간다. 그리고 오히려 다음 주에 현대차 이게 실적단에서 뭔가 방향을 주면 이거는 현대차 1갈때 이건 2, 3 정도의 에너지로 더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으로 자동차 부품주들 단에서 특히 수소차 연결고리, 기아차 연결고리, 2차 전지 다음에 연료전지 다음 탈마를 찾는 또 시장의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거래량이나 탈마나 이런 시장 조사하다 보니까 일진 다이아나 코어롬 머티리얼스나 또 성창 오토텍이나 이렇게 자동차 부품단에서 뭔가 수소차에 납품하는 회사들 그리고 자율자동차와 연결돼서 뭔가 할수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뭔가 좀 긍정적 신호를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때문에 오히려 매수 추천드립니다.